왔다 왔어. 카빙클랩 웨일과 오늘은 하만에 있는 마리산 고분군을 찾았습니다. 고분군 하면은 바로 옛날 무덤들입니다. 가늠사 사찰을 뒤로 하고 살짝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안내판이 나옵니다. 여기는 마리산 고분군이라고. 이 고분군을 왜 찾았나? 사실 하만을 방문하게 되면 무진정과 여기 마리산 고분군을 꼭 가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처음 찾았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고분들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여기는 1500년 전 산란했던 가야의 아라가야의 수도 가야읍입니다. 여기 가보신 분도 계시고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여태껏 한 번도 가보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은 폐기하는 그런 습성도 있고 또 가보지 않은 곳, 미지의 곳을 한 번 정도 여행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입니다. 1500년 전에 이 땅에서 사셨던 우리의 선조들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길을 따라 듬성듬성 고분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에 현재 관리 봉토되고 있는 고분들이 한 37기 정도 되고요. 실제 하는 것이 100기 정도 되고 원형이 없어지고 일제강점기 때 이 진주하고 마산하고 도로 뚫더라고 훼손했던 고분까지 다 합하면은 한 1000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구름을 따라서 쭉 생성되어 있는 1.9km까지 생성되어 있는 이 고분들이 거의 1000기 정도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여기에 사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고분 위로 사람들이 걸어간 흔적이 많이 있어요. 저런 거 통제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위로 올라가지 말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쪽 고분에 무덤에 누구누구 왕 뭐 이런 귀족 이런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아직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는 관찰자, 여행자로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고분의 내용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쪽 고분 관리하는 쪽에서 적어놓은 내용을 토대로 제가 고분 행태는 여러가지 고분 형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분이 생성된, 조성된 형태에 따라서 뭐 널무덤이라든지 덤널무덤이라든지 구덩식 돌 덤널무덤이라든지 앞서기식 돌방무덤이라든지 등등 해서 여러가지 형태의 고분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여기에 나온 고분이 행성된 시기로 보면은 기원전부터 시작해서 6세기 전반까지라고 합니다. 이 5세기 때 아라가야가 가장 편성하고 전성기를 이뤘던 이 시기에 행성된 구덩식 돌 고분에서는 이 길이가 한 10m, 넓이가 한 2m, 그리고 여기에 특이하게 청장자도 한 5명씩 고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이 고분의 주인공의 지위를 말씀하는 거겠죠. 유물로는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특히 철기문화가 나왔고요. 철기문화 중 것은 투구, 갑옷, 뭐 말투구라든지 말갑옷이라든지 새모양 장식이라든지 불꽃무늬 토기라든지 수레바퀴 모양 토기, 장룡문, 둥근고리 큰팔 등등 여러가지의 철의 왕국이었던 아라가예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만 마리산 고분군은 2011년에 사적 515로 지정이 되어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만 마리산 고분군에서 왔다왔스가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